진짜 뽑으셔요. 저기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이 이거는 이제 효도 관광을 떠났습니다.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한 분이서 관광을 중국으로 딱 오셨는데요. 그 중에 전라도 할머니하고 경상도 할머니가 이제 물론 여러 곳에서 다 모이셨겠죠. 근데 그 두 분이 참 친한 사이였습니다. 그런데 미국에 딱 도착해서 이제 영어를 하실 거라고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화장실 가셨는데 먼저 들어가신 경상도 할머니가 이제 볼일을 보고 계셨어요. 바깥에서 전라도 할머니가 딱 와가지고 노크를 똥똥 하니까 안에서 경상도 할머니가 아 영어 쓸 기회가 이제 처음 생긴다. 후고! 이랬어요. 그러니까 경상도 할머니, 전라도 할머니가 바깥에서 아 미란께 아, 빨리 나오더라고 미여 그랬답니다. 아 근데 여기 오니까 그 소리를 하니까 웃으시네요. 그 역시 영어들을 잘 하시니까 그냥 알아들으시는군요. 한국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은 별로 많이 안 웃으세요. 자 노래를 금산 아가씨 제가 이 노래 불러가지고요 금산 군수님한테 표창장까지 받았었습니다. 혹시 금산이 고향이신 분 안 계세요? 아이고 시상에 아무도 안 계시네. 제가 이 노래 불러가지고 전 표창장까지 받았고 우리나라의 그 인상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죠. 저도 그때 그 이 금산 아가씨가 히트되면서 영화 촬영을 하러 갔었습니다. 금산 아가씨라는 그 영화를 촬영하러 갔는데 그 고장에 그러니까는 시골 마을인데 인삼밭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이장님이 저더러 인삼뿌리 두 뿌리를 그냥 캐주시면서 꼭 요담에 시집갈 때 되면 금산으로 시집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가 못 갔어요. 자 금산 아가씨 보내줍니다. 시가려나